용달 차로는 다섯 식구가 무리라 광모신 교회에서 조금 큰 차를 빌렸다. 아내가 지칠까봐 먼 데는 못 가고 서해 바다가 보이는 제부도에 왔다. 물대를 못 맞춰 갯벌만 넓게 펼쳐져 있다. 이거 잡아주면 안 돼, 아빠? 이거 잡아주세요. 좋아, 너 안 돌려. 세우다, 세우. 가진가? 잡아봐. 괜찮아. 버려. 아, 버려, 버려. 엄마, 다른 쪽 줘, 다른 쪽. 아니야, 그냥 줘. 그냥 넣어도 돼, 나도 돼. 아, 정말 잘한다. 내가 잘해줄게, 비해. 준비. 끝까지 뛰는 거야. 준비. 바다가 멀어졌어도 실망하는 기색 없이 아이들이 신나게 놀아준다. 이렇게 다 같이 야외로 나온 게 거짓말 못해서 100만 년쯤 되는 것 같다.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애들이 이렇게 밝게 노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. 근데 집안 애 엄마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순간 같아요. 아이들과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미영 씨도 행복해진다. 아빠랑 또 이렇게 와서 노니까 더 좋은가 본데요. 네. 올해까지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이런 데 오면은 같이 갯벌에 발을 담그면서 아까 우리 저기 성문이가 개를 잡아왔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잡으면서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무게에 짓눌리더라도 잠깐 고개 들어 보이는 풍경에 미소 짓게 되는 게 삶이다. 한 시절의 상처는 저절로 잊혀진다지만 자식의 일은 두고두고 대인 자국처럼 남는 게 부모다. 저 홀로 찬란히 빛나는 별처럼 가난한 부모의 마음을 비춰주는 작고 예쁜 소녀. 아름다운 이 세상 어딘가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소녀가 있다.